자, 이재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 우리 저 들어오신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반가우세요. 또 우리 이재기 박사님의 시사청담을 시청하기 위해서 들어와 계시니까. 아, 네. 백시부님, 네. 문효숙님, 네. 박시웅님, 네, 이런 분들 김태현님, 문효숙님 다 들어와셔서 좋은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윤선희님, 네. 김문희님. 블루 알로에님, 인내천님, 노란채, 노란 노린재 선배님, 네. 네임들이 다 이 재밌죠? 예명들이 그렇죠. 예. 네. 박소연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김복장님, 뉴스 코멘트를 항상 응원합니다. 네,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만 믿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님, 네. 가짜, 네. 김사랑님, 전쟁 날까봐 걱정된다. 박소연님. 아니 이렇게 그 한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아니 왜 지지율이 38% 38%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 딱 그게 이제 전체 예. 그냥 무조건 보수 뭐 이렇게 찍는 분들하고 예. 또 뭐 노조라든지 예. 부동산이라든지 예. 저는 요즘 뭐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예.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자꾸 언론에는 뭐 영끌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좀 서민적 어려움들이 나오지만 네. 사실상 뒤에서 웃고 있는 분들은 네. 초고 자산가들. 왜 그렇다고 뭐 생각하세요? 지금 뭐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그분들은 지금 이미 뭐 네. 이미 막대한 이익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표를 다 모으면. 그분들은 명확하게 저희가 말하는 계급 투표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 부동산 내 거 세금 덜 내게 해주고 네. 더 사게 해주고 예. 이런 사람들 지지해. 요거랑 뭐 이건 뭐 세상이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뭐 세상이 다주택자들 또 세금도 완화시켜.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임차인들이 그 월세가 내려가요? 나 아니, 진짜 미치겠어. 예, 실제 역사상 보시면 금리랑 거의 맞물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높아져서 결국은 주택을 가진 분들의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그걸 그대로 이제 임차료로 예. 이제 전가하죠.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전에는 왜 무조건 저희가 전세 월세 이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보증부 월세라는 새로운 개념 좀 등장하죠. 맞아요. 그래서 예, 예. 보증금을 전세보다는 좀 싸지만 월세는 더 많이 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난 이유가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아이고 세금 깎아지면 투자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시 알고 보면 다. 맞아. 기업 그 대재벌들 한 100개 예, 되는 대기업들 예. 논하는 거죠, 그냥. 예. 범위세 이번에 그나마 좀 뭐 1%밖에 인하 안 했지. 그 이번에 한번 모이지 않습니까, 또. 아, 또 모이고. 예. 신년 기자간담회는 안 하지만. 안 하지만. 예. 재벌들하고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또 선물을 줬으니까 또 그렇지. 예를 들어 서로 만나기가 부드럽고 유연하고 예. 좋겠죠. 뭐 예를 들면. 그 누구죠? 저 SK 회장 최태원. 예예. 예.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된다. 아니,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힘을 합쳐야죠. 아, 대통령은 네. 뭐 한 몸이라고. 국민과 힘을 합쳐야죠. 아, 국민이 이 경제의 주체고 예. 생산의 주체인데, 아니, 기업 대재벌들이 이 생산과 경제의 주체입니까? 그들은 오너일 뿐이죠. 오너. 아니, 기업하고 재벌이야. 네. 또 이제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찍힐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런 말을 하는 게 뭐 당연한 뭐 익숙할 그럴 수 있죠 뭐 네네. 예를 들면 근데 네네. 사실은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다는 게 뭐 예를 들면 발언 중에 그런 발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뭐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들. 아, 저 어제 막 졸린 데 막 비비고 찾았는데 예. 하도 많으니까 예. 그런 너무 못 찾겠더라고. 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예. 이게 뭐 시장에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유능한 경영자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전통시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한 거, 막 이거 엎어치기 한 거. 예. 그래서 야, 이런 발언은 또 대신 뭐 뭘까? 뭐 이런 게 아... 고민스럽습니다. 각각의 파시즘도 결국은 근데 파시즘은 말이죠. 예. 우리 파시즘의 역사를 보면 예. 국민적 지지를 받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 목숨 내놓고 했어요, 솔직히. 예. 아, 그 뭐 제가 옹호하는 것이 예, 아니고. 예, 예, 예. 이 윤석열 정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파시즘의 형태를 취하지만 예, 내용은 없는 속빈 강경의 예, 어떤 예, 검찰 독재 정권을 지향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거기 근데 내용까지 있으면 또 큰일이죠.
예, 전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너무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예. 밤늦게까지 아. 막 그 별로 안 좋은 일 많이 하면 저 그게 더 큰일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네, 레트릭이만 해라, 레트릭으로만. 근데 너무 국민을 괴롭히니까 국민은 있지도 않고 말이에요. 예. 오늘 몇 가지 주제를 우리 저 이재경 박사님께서 예. 시사청담에서 갖고 나오셨는데 예, 예, 예. 선악의 이분법 정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도덕 정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적대 정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뭐 네. 거창한 분들 있잖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막 플라톤 우리 한 번씩 이름만 들어본 분들. 예, 엘리트 정치를 주장하는 예. 근데 이제 이런 시대에는 예. 아, 심지어 뭐 동양으로 보면 공자님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예, 예를 들면 예, 예, 예. 지배 엘리트들이 좀 도덕적이어야 된다. 네. 도덕적으로 최고인 사람이 지배자가 돼야 된다. 뭐 철인 정치 이런 개념 그런 개념이죠 사실은.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자기 정치하고 윤리 도덕을 이제 하나로 봤어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다가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저는 뭐 가장 오해 많이 받고 있는 저는 사실 학자 사상가라고 보는데 마키아벨리가 뭐 나쁜 짓 하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냥 그거보다는 네. 정치와 도덕은 좀 분리돼야 된다. 정치와 윤리는 좀 분리돼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일 많잖아요. 뭐 어떻게 국가적으로 복지 정책을 할 때도 굳이 뭐 예를 들면 뭐 어르신들한테 노인들 거를 조금 예를 들면 줄여서 뭐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아동 청소년한테 좀 가야 돼. 네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뭐 불효라 이렇게 말할 수가 사실 없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네. 뭐 노인들 걸 좀 빼서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한테 가야 그렇죠. 되고 예. 때로는 반대로 반대 상황도 있겠죠. 그런 걸 놓고 보면 이 정치와 윤리, 정치와 도덕이라는 게 좀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근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 현대는 나름 이제 정치와 윤리를 좀 구분을 했었죠 사실은. 예, 예. 근데 한국 정치는 사실 되게 완고하게 정치와 윤리를 하나로 가져갔던 흐름이 있습니다. 아. 네. 뭐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있는 거고 또 그게 뭐 완전히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건 저희가 느끼는 또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과거에 많이 있었던 요즘 많이 나아졌지만 네. 네, 네. 이런 흐름 속에서는 윤리가 도덕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아주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주 이제 극단화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인 사람이, 상대방을 부도덕하다. 뭐 요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도 또 괜찮은데, 적이다. 적이다. 너는 부도덕하니까 끼지 마. 예. 너는 나하고 같이 할 수가 그렇죠. 없어. 그렇죠. 넌 나랑 밥도 같이 못 먹어. 아, 맞아. 예.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방식. 나쁜 놈이다. 나쁜 악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이제 적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노동자 나쁜 놈들이 노조 부패한 집단이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아주 극단화시키고 적대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네. 이 부분이 사실 문제고요. 과거에 사실은 뭐 빨갱이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평생 걸쳐서 사실은 빨갱이 여순수차 사건. 예예예. 예. 그 당시에 뭐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럼요. 예. 사회주의자들 많았어요. 아니, 해방 이후에 예. 설문조사에 보면. 예. 저기 국민들 여론조사를 딱 해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1, 2등을 다툽니다. 그 사람이 사실상 일제와 독립투쟁을 예.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 공산주의 있다가 너 나쁜 놈이야. 그렇죠. 어? 이게 이제 빨갱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거죠. 그때 나온 그렇죠. 이제 악마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놈이다.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또 주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이 도덕 정치 또는 적대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지배적이었는 네. 이런 상황들이 있던 거고 저희가 이 모습을 그 지금 이제 더 이게 현실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 너는 부패 정치인이야. 그렇죠. 예예예. 예, 예. 문재인 너는 종북 주사파야. 예. 딱 완전히 타협. 그렇죠. 노동자들 얘는 예. 불법 파업자요. 과격한 집단이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이전까지만 해도. 네. 그래도 국민통합의 이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설령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지언정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지언정 예를 들면 참고 포용하려고 하는 형식적인 제스처라도 취하고 아니, 대통령 제도라는 것이 예, 예. 국민통합을 하라 해서 대통령을 우뚝 세워준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 권한을 준 거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랬는데 지금 이게 대통령한테 이런 적대 정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게 심각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예, 하여튼 피곤하죠. 예. 프랑스 혁명 얘기 잠깐 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자유, 평등, 박애. 네, 그렇죠. 박애라고 그러죠. 예. 또는 형제라고 합니다만 형제. 저희는 이제 자유, 평등만 주로 많이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만 사실 근본적인 프랑스 혁명의 가치로 놓고 보면 예. 형제의 박애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와 평등을 놓고 치열하게 좌우가
뭐 여야가 너와 내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프랑스 공화국의 구성원이잖아요. 그게 형제이고 박이거든요,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다투고 싸울지언정 너랑 나랑은 형제야. 제가 처음에 형제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제가 한참 전인데 네. 좀 낯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냐면 우리가 아는 형제는 이 친족 간에 우린 한편으로 너무 그런 교육이 익숙해져 있구나. 근데 이 프랑스의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시민으로서 공화국 그렇지.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뭐 홍익인가 이런 개념들도 거기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예, 우리는 예. 모두 다 단군의 자손이고 네, 예를 들면 네, 예, 네. 서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네. 해야 된다라고 네.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 프랑스 형제라는 개념하고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언젠가부터 이건 싹 사라지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극단적인 양극단만 지금 남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초점이 뭐냐. 저는 하신 말씀이지만 정당이 정말 한국 정치에서 지금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좀 극단적인 주장을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 안에서도 극단 네. 좀 강경파가 있고 극단적인 그렇겠죠. 세력이 있으면 예, 예. 조금 끌어들여서 네. 야 그래도 우리는 같은 네. 형제야. 그래 싸울지언정 야 서로를 막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말자. 저희는 더군다나 동족상전의 비극도 있었고 한국 전쟁이니 여러 해방 3년사 얼마나 아픈 예. 역사가 많습니까. 그런데 예, 예. 이것들을 오히려 극단적인 걸 더 심지어는 더 부추기고. 요즘 뭐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예, 저는 정말 젊은 놈이 시건방져. 예, 저는 정말 나쁘다고 보는 중에 하나는 이분이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의 무대로 아주 본격적으로 끌어들여서 맞아요. 이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적대와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또 남성과 여성.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세대 문제, 젠더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넓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형제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그 남성과 그 여성이 결혼을 해요. 요즘 물론 비혼도 많고 많지만 어떻게든 서로 힘을 합쳐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가정을 꾸리고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뭐 손자 세대가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진공 상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백지 상태로 가정해 보면 서로 다툴 수 있어요. 뭐 연금을 놓고 다투고. 근데 실제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네. 제가 실제 지역역으로 가보면 그래요.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이 20만원, 25만원 받아서요. 그거 아껴가지고 손자, 손녀 대학 등록금 준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냥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막 무조건 예를 들면 촉발시키고 악화시켜서는 안 되는데 네. 정치가 그런 극단적인 것들만 대의해. 인기, 그냥 인기가 있으니까. 동시에 오히려 그런 적대를 더 부추겨.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장현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아니, 이게 마이너리티, 차별성, 다양성 이런 의제들이 왜 이게 적대와 갈등의 의제가 돼야 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장애가 있어. 그래 나는 지하철 이용하고 싶은데 지하철 이용할 수가 없어. 없어. 그럼 지하철 이용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치가 나서서 야 이렇게 힘들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 말이야 이 근면성실한 이 국민들 시민들을 공격하는 나쁜 전장현 차마 나쁜 장애인이라고 못하겠죠. 그 이제 그건 정말 이제 반발이 심할 테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구도를 짜서 적대와 갈등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니까 뭐 정당 정치가 작동할 수 없고요. 뭐 사회 시스템 연금 개혁, 뭐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연금개혁, 노동개혁 예를 들면 성공했 때는 영국이나 독일 사례들을 놓고 보면 여야, 좌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정권 내 합의가 안 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영국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 노동당이 시작했지만 완성은 보수당에서 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오랜 시간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타협과 협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사회도 지금 아시겠지만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뭐 네. 지방소멸 이런 의제 네. 때문에 네. 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바꾸긴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뭐 보니까 그리고 딱 말씀하시는 게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을 먼저 하겠다.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아 개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대 정치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구나. 장시간 노동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파업도 못하게. 예, 노조 못하게 하고. 근데 지금 뭐 이중구조 고착화시키고. 그렇죠. 지금 근데 사실은 또 노동개혁이 그게 중요합니까? 플랫폼 노동.
무슨 뭐 기경제, 4차 산업혁명, 소위 말하는 비전형 노동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어떻게 쉽게 말하면 포용하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 끌어안고 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 개혁의 논의가 돼야 되는데 플랫폼 노동자, 그렇죠. 특수고용 노동자, 예. 알바, 비정규직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노동시장에서 왜곡당하고 차별당하고 예. 있고 그렇죠. 이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예. 있고 진정한 노동을 하지 못하면서 예. 항상 경제 부분에서 자기 삶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또 그 노동의 상당 부분이 네. 청년 세대고 젊은 세대란 말이에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예. 아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꽤 될 거예요. 네. 실질이요. 예. 그 정규직들은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경제가 위기라 그러니까 네. 쫓겨날 위협에 처해 있어요. 그럼요. 자기 삶이 파괴되고 예. 있단 말이죠. 지금 뭐 40대 초반부터 금융권에서는 희망퇴직이라 예. 82년생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이야. 뭐. 그럼요. 이게 사실은 저희 평균 수명으로 봐도 네. 80대인데 40이면 앞으로 어떻게 40년간 살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한다고. 예.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이끌고 하는 것들이 노동개혁이어야지 노조를 공격하고 야 노동시간이 너무 짧아. 52시간 너무 짧아. 전 세계적으로도 다 노동 주 4일제 논의가 지금 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예. 주 5일제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동? 그러니까 적대 정치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짜 노동 개혁은 이런 이슈인데 이런 이슈는 하나 논의가 되는 게 없고 오로지 뭐 그걸 기득권이라고 하는 기득권이래 예. 노동자들이 기득권. 예. 다시 찾아봐야 되는 제가 고민스러워졌는데 이 개념을. 자 작년에 윤석열 정부 잘한 정책은 예. 잘한 게 없다가 1입니다. 예. 네. 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예, 예. 네, 한번 좀 자료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일단은 60대 이상 대구 경북 부울경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 모든 연령대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이 잘한 게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요? 윤석열. 아니 뭐 예예예. 예. 윤석열 정부가 예. 네, 없다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잘한 게 없다 내용을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네. 봐요. 아, 아. 뭐냐면. 잘한 게 없다. 그냥 단순히 잘한 게 없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고 좀 더 디테일을 보면 네. 지금 몇 달 됐나요? 이제 8개월째 들어간대요. 예. 근데 지금 2년 차. 끊임없어요. 끊임없는 재난과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100번 양보를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재난과 참사가 어우, 이게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비 많이 올지 몰랐고 예, 예. 이태원에 이렇게 많이 우리 청년들이 갈지 몰랐어. 그거 1000번까지 양보하자고요. 네. 1000번까지 양보해서 그걸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후에 이걸 수습하는 과정,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적대 정치가 여기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해. 잘못하고 있잖아. 라고 유가족이 얘기하고 있고 예를 들면 시민사회가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지만 네. 이것들을 적대정치의 프레임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우리 편은 잘한다 그러는데 40%나 잘한다 그러는데 저 나쁜 놈들이네. 저놈들이 문제구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관점이 계속되는 이상 잘한 게 없다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임기 끝나는 거죠. 뭐 예, 국조특위에서 조수진 의원이라는 사람은 예. 유가족과 민주당이 같은 편이다. 아니 거기 가서 방해하라고 그 국조특위 위원이에요. 그 조수진 의원은 그 국민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예? 국조특위 들어갔으면 제대로 파헤쳐야 될 거 예. 아니에요. 아니 더 큰 문제는 예. 설령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니까요. 여권이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야당도 있고 유가족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 말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죠 정말. 그 사람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 도덕과 윤리가 어디 있으며 남는 건 적대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도덕하고 윤리한테 미안해해야 돼요 사실은. 도덕 정치가 적대 정치인 거죠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잘했다라고 하는 게 보수층하고 뭘 잘했다는 거야 뭘 보수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아마 조선일보 독자들하고 연결돼 아마 비슷하겠지만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게 노동정책하고 부동산 정책 아.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뭘 잘했냐 세금 깎아주고 아 그렇지 네 노조 공격하고 종부세 없애주고 예 52시간 이제 길게 노동할 수 있게 뭐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양도세도 완화해주고 예 하여튼 끈 신나지 뭐 지금 예. 뭐. 그러니까 요 힘으로 40% 정치에 갈 것 같다 저희가 1월 1일 날 우리 저 추신님 모시고 태백산 그 등정을 했거든요 올라가서 천재단에 가서 이제 우리가 제를 지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가 네. 지나가면서 윤석열 만세! 그러고 근데 거기서 계속 외친 게 도망가 그냥. 야, 그거 보면서 참 하, 세상이 이렇구나.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집 엘리트들, 엘리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슴없어지니까요. 민망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그나마 그분은 민망해하니까 도망갔죠. 그리고 도망갔죠. 그나마 그분은 그래도 이제 염치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니까. 아니 윤석열 찍으신 분들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선거 제도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네. 그때 현혹당해서 뭐 찍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윤석열이 네. 정권이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네. 얘기하죠. 또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 뭐 다른 거 없나요? 예, 뭐 조선. 근데 그 다음에 연이어서 보니까 조선일보 네. 뭐 인터뷰에서도 네. 노동개혁이 가장 급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은 아니 다른 경제 정책.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지만 점심 먹기 부담스럽. 뭐 런치플레이션 누가 또 언론에 그런 말도 만들었더라고요. 네, 네, 네. 에그플레이션 막 계란.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다시 유류세 이제 환원해서 이제 휘발유 가격 다시 올라가지고 이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물가 문제 사실은 국민 경제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고금리 고물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걸 어떻게 완화시켜 줄 거냐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동산 정책은 매일 나와요. 그걸 뭐라더라? 낙하산 떨어지듯이 그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그 신년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하여튼 간에 뭐 대출하고 규제 완화시켜 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폭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세상에. 그게 그것도 그런 표현을 잘못된 게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케인즈주의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프로펠러를 헬기 타고 돈을 뿌려야 된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돈 누가 주겠어요? 일반 국민들이 결국 그 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서 소비를 해서 또 수요가 일어나니까 그렇지.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논리의 밑바탕에는 결국 국민들에게 돈을 줘라. 국민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힘을 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풀면 힘이 생기는 거는 그죠. 그분들도 국민이죠. 극히 일부. 아니 지금 예. 부동산을 못 사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그렇죠. 대출하면 금리가 엄청 뛰어요. 그거 어떻게 집을 사? 예. 대출 금리가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대출 금리를 내릴 생각을 그렇죠. 해야지. 그건 생각 안 하고 규제를 다 푼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가진 사람들 야 대출 풀렸어. 그 사람들 금리 상관없거든. 상관없는데. 상관없어. 원금 갚을 능력도 있어. 아 현금 막 마구마구 하는 거야. 다 주택자도 신났어 그렇죠. 그냥. 세금도 안 물린데. 이분들만 행복한 거니까 소비가 지금 국민들은 TV도 못 사고. 맞아요. 사실은 지금 월드컵이 있던 해기 때문에 예. TV나 이런 게 많이 팔려야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TV도 못 사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해보세요. 하여튼 네. 예. 자, 세 번째. 예. 이 얘기 좀 요거는 좀 우리 이진동 예예. 대표 기다리고 계시지만 요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예예. 중대 선거구제. 예. 이게 정치권에서는 아마 환영하는 것 같은데 과연 중대선거구제가 이것이 대표성을 강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대선거 그러니까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냥 선거 과거에는 선거제만 바꾸면 뭔가 좋아질 거다 이런 식의 관점이 있었어요. 예예.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선거제를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핵심이 그거지. 예. 또 결과는 달라져요. 소선거구제든 예. 중대선거구제든 예. 국민의 비례성과 그렇죠.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예. 생각해야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예. 그 사람들은 중대선거구제 되면 마치 여야 격돌이 없어지고 예. 국민이 편안해지고 하처럼 예. 이렇게 거짓말 치고 있어. 예. 중대선거구제 우리가 모를까 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는 저희가 네. 민주화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없애고 소선거구제로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과거에 독재정권에서 예.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그렇죠.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 전두환이가 예. 야, 그렇죠. 그거 안 되겠다.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예.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작동하고 있어요. 그 기초의원. 예. 근데 지방선거 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영남이나 호남에서 해보면 그 자리를 세 명을 줘도 다 그쪽 지역 정당이 다 휩쓸어가고요. 가져가.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만약에 서울에서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결국은 1번, 2번이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진보정당을 찍던,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수정당을 찍는 표는 여전히 사표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중대 선거 문제 자체가 만능이 절대 아니다.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예. 이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마치 중대 선거구 제도가 개혁적이라고 얘기해. 나도 오늘 아침 뉴스, 예. CBS인가? 김현정, 거기서도 뭐 중대 선거구 제도가 상당히 개혁적이라고 기자가 써준 것 같은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제 소선거구제가 원체 문제가 많아서 승자 독식이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고 나머지 표가 전부 사표가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중대 선거구제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다음 총선에서 보면 지금 상태는 국민의힘 전패거든. 그렇죠. 중대 선거구제하면 같이 당선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심판이 안 됩니다. 예. 총선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당선이 좋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야, 현역 의원들. 이게 결국 기득권의 야합이죠. 이게 기득권의 야합이죠. 민주당 의원들 분명히 찬성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의당도 찬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껴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정의당은 좀 다를 거예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봤거든. 예, 중대선거구제라고 해봐요. 중대라고 하는 거는 2인 이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1번, 2번이 민주당 국힘이 항상 2인으로 선거구제를 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면 정의당은 못 껴요. 여야만 들어가서 양당의 기득권 구조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선진적인 선거 제도가 나왔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그러다가 위성 정당인가 뭔가 만드는 바람에 깨진 그렇죠. 거. 연동형 비례제가 있잖아요. 연동형 비례제가 있죠. 아, 이것이 이거 보완되는 거군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치우고 소선구제에서 하여튼 구역이 뭐 소선구는 중선구는 치우고 그다음에 그 의석수 비율에 넘을 경우는 더 안 주고 의석수 비율이 모자르면은 다른 정당에 그 득표율만큼 준단 말이죠. 이 다당제가 되고 바로 이게 사표가 방지되는 거죠. 내가 찍은 표가 사표가 안 되는 거죠. 비례로 들어가니까. 비례성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에서 핵심은 비례성이란 말이에요. 중대선거제는 비례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네 이렇게 놓아먹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중대선거제를 가장 오랫동안 가져갔던 나라가 일본이죠. 맞아요. 예. 네, 자민당이 사실상 일당 독재, 1과 2분의 1 정당 체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민당이 독주했던 정당 체제가 중대선거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중대선거구제도 아니요 뭐 잘 쓰면 좋은 제도일 수 있는데 일본 사례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한국 정치 흐름을 놓고 봐도 이게 그냥 기득권 연합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아주 큽니다. 김표자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다음 선거가 진짜 말 그대로 전패죠. 예, 완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좋지. 안정적으로 본인 다음 선거를 다음 선거에 당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명한 사람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잘 알려진 사람만 뽑는. 예예예. 예. 뭐 알아야 찍지. 저 사람이 신인들이 누군지 알아야 찍을 거 아니야. 못 찍는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현역들 또 유명 스타들 뭐 TV 스타 이런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맞습니다. 경력 화려한 사람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맨날 독일 좋아하잖아요. 거기 또 그렇죠. 연동형 미래대표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성이라는 건요 비례성이에요. 내가 찍은 표가 사표가 안 되고 그것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누군가 말이 이상한 위성정당 만들어 갖고 말이 깨버렸잖아 그냥. 예. 그렇죠. 연동형 비례제를 보완해서 강화시켜서 국회의원 수 좀 늘면 어떻습니까? 저는 맞습니다. 세비를 깎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반대하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연동형을 하게 되면 지금 현 시스템 300석을 고정해놓고 하면 지역구를 줄이거나 말씀하신 건 비례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뭐 표면적인 이유로는 국민들이 300명 지금도 많다 그러는데 이거 국회의원 늘리면 싫어한다. 근데 사실은 명확하거든요. 300명이 니네가 300명이 썼던 예산과 권한을 350명이 나눴으면 똑같잖아요. 본질적으로 세비도 나눠 쓰고 월급도 나눠 쓰고 이러면 근데 그래서 300명이 싫어한다. 그래서 안 된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인원을 늘리고 세비를 반으로 깎으면 돼요. 예. 보좌관제도 미국처럼 외처럼 공동 보좌관제도를 쓰면 되는 겁니다. 예. 자기 보좌관들 일곱 여덟 명이 수족처럼 부려갖고 말이죠. 심부름 시키고 자기 집안이 뭐 심부름 시키고 말이죠. 잔디깎기 시키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예. 이런 게 바로 정치 개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 해야 돼 정치 개혁. 근데 뭐 중대 선거구제가 되면 무슨 나라가 편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냥 언론도 너무 재밌는 게 중대선거구제를 만약에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나왔으면 막 일본 사례 막 소개해가지고 야 중대선거구제가 이 부패하고 썩고 독재됐던 건데 말이야 하자 그런다고 난릴 텐데
그런 언론이 또 없어요. 전에 민정 여자 전두환한테 민정당 하나, 예. 민한당이라 그다음 위성정 하나 이렇게 됐어요. 안정적으로 국회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대중민주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회는 사실상 의사민주주의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수명이 다 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촛불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우리 이진동 대표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 좀 우리가 지금 시간을 좀 오버했습니다. 네. 예. 우리 시사청담의 이재경 박사님 다음 예. 시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국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